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환율이 최근에는 또 하락세를 보이면서 1,170원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시적인 흐름일지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원달러에 대한 환율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좀 강보권 움직이면서 보이는 것 같은데,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좀, 왜 이런지 저희가 배경부터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의 어떤 그 움직임, 상당히 가파른 그런 움직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1,200원을 장중한 때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그래프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한 2주 정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해서 야기가 되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 인덱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강보합권에서 머물게 된다라면 이를 기준으로 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서로 간의 방향성이 엇갈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큰 배경.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의 전환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위드 코로나 결국은 경제 정상화를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위드 코로나의 전환은 그 중간 경로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떤 경제 현상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 흐름에 맞춰서 미리 그에 맞는 섹터, 내지는 그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나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그림, 분명히 그려가셔야 될 겁니다. 경제 정상,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된다라면 지금 화면에 나갑니다만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에 들어갈 가능성, 소비의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GDP 증가율이 일정 부분 상당히 그 코로나 이전 상황에 유사하게끔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이와 맞물리면서 금융시장도 다시금 안정화를 가지게 될 것이고, 주식과 채권, 환율 등이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환율 시장,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화.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지만 오히려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그 방향성, 평상시의 어떤 그 방향성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결국은 최근 원유 가격의 급등으로 사실상 부담이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근데 환율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환율이 작용을 하게 되면 원화가 강세를 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상대적인 원화 가치로 환산한 원유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수입 물가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보이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안정을 보인다는 얘기는 국내 인플레이션, 물가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이 될 것이고, 그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원화 환산 가치의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간 이때까지 상당 기간 좀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그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다소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오랜만에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또 이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봐도 네. 괜찮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적하셨던 대로 비슷한, 유사한, 그런 어떤 그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사실은 그동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위드 코로나의 전환. 우리나라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안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무나 코로나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세.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당 부분 안정 양상을 보이고 있죠. 위드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미 증시 간 디커플링 완화 해소의 어떤 그 단초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핵심적인 호재와 악재를 좀 구분해 보면요. 호재 두 가지와 악재 두 가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재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경제의 재개 상황의 어떤 그 시작,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따른 경제 선순환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악재 부분은 지금 현재 그 미국 내에서도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가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죠. 지난 밤에도 실적에 따른 희비 교차가 사실상 나타나는, 특히나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에 가까운 그런 급락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결국은 모멘텀의 둔화, 모멘텀 피크아웃 이슈가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다시금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월에 이제 그 임박을 하게 되면서 파월 의장이 지난 주말에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이제 그 테이퍼링은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럴 가능성 높다라는 점. 늦어도 12월에는 아마도 진행이 될 것으로. 하지만 파월 의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 현재 시점은 금리 인상할 시점은 아니다. 테이퍼링.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모기지와 뭐 국채를 비롯해서 한 달에 한 1,200억 달러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 달에 약 한 150억 달러 정도씩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서 총 한 8개월 정도에 거쳐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서, 이런 부분들, 테이퍼링은 진행하지만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그러면 유동성의 훼손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하지만 본격적인 외국인의 유입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테이퍼링 이슈가 실질적으로 진행, 이제 개시가 된 이후에 그 이야기는 결국은 증시의 불확실성이 조금 좀 거쳐진다라는 이야기겠죠. 그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테이퍼링이 이제 모두가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게 확실하게 그렇죠. 해소가 된다면은, 그리고 환율까지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충분히 외국인들 유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들이라면은 그런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부분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상당 부분 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눌려왔었던 소비, 이제 그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 시즌이 같이 시작을 한다라는 점, 연말 소비 시즌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은 소비에 상당 부분 기대를 해도 되겠다. 근데 문제는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되겠죠.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과연 폭발하고 있는, 폭발이 기대되는 그런 소비를 누를 수 있을까? 그 부분에는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암만 있다 하더라도 당장 내가 원하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는 연말 다가오면서 이제 뭐 세일 기간도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좀 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지금 생기게 되면서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 영향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환율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금융시장의 글로벌 자금의 유입에는, 유출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방향성 명확합니다.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플레 부담됩니다. 수입 물가가 증가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환율의 상승이 아니라 환율의 하락이죠.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수출 경쟁력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소 조금 좀 그 경쟁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의 자금은 유입될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달러화에 대한 평가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환율 하락에 따라서 거기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지금 보복 심리까지 더해지면은 경제적인 활성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외국인들의 자금도 함께 기대해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달러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환율이 4일째 하락하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는 음식료주들, 또 항공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료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입니다. 회사는 국내 식품 부문에서 상반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햇반과 고추장 등의 품목에서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견조한 내식 수요가 지속되면서 고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식품 부문은 미국 슈완스가 위드 코로나로 B2B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해외에서 비비보가 2017년 대비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하면서 K한식 브랜드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고요. 이러한 CJ제일제당은 어제 차세대 식품 소재 시스테인이 북미 지역 최고 권위의 비건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체육을 비롯한 미래 식품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원 FMB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동원 참치, 양반김, 리챔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식품을 만드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리챔이 이번에 일본에서 수출 대박을 냈는데요. 올해 5월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4개월여 만에 75만여 캔을 팔아서 현재 판매액 약 30억 원을 기록했고요. 내년에는 100억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 동원 FMB도 대체육 시장에 비교적 빨리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대표 대체육 기업인 비욘드 미트의 비욘드 버거를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원 FMB는 3분기 최대 이익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풀먼입니다. 역시 유명한 식품 회사죠. 주력 제품은 두부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국내 포장 두부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풀먼은 국내외에서 소비자 니즈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 대해서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매출도 실제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는 코로나로 식용유 업체들이 대부분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중국 시장 진출 10년 만에 지난해 1분기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요. 역시 두부 또 스파게티로 인고의 시간을 거친 뒤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풀먼 주가도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음식료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도 함께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사실 이제 최근 증시가 미국과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모습이어서 아마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게 그런 디커플링이 환율에 따라서 완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정말 연말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그 핵심 배경, 연말 시장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물론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그렇죠. 있습니다. 11월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 FOMC의 테이퍼링. 네. 과연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진짜 시작이 된다라면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사실은 어느 누구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그를 누를 수 있는, 그를 상쇄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 소비, 연말 여행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서서 종목 관련, 관련 종목군들, 관련 업종군들 관련해서 음식료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식료, 왜 음식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료에 가장
중요한 원재료 같은 부분은 대다수를 수입을 합니다. 네. 대다수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다 보면 수입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원가율이 개선이 되고 이익폭이 증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음식료 관련주에 대한 관심, 또 한 가지가 이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결국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섹터, 원자재와 소비자가 되겠고요. 이를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 그리고 해운주도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또 하나, 유통 관련주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백화점 업종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식음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주류 관련해서도 우리가 꼭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게 테이퍼링이 공식화가 되느냐,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악재를 뚫고 소비가 또 얼마나 늘어나느냐,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선결이 된다면 저희가 좀 국내 투자 비중을 확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시장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는 계속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위드 코로나의 순서, 그리고 외국인이 유입이 된다라면 외국인이 어느 쪽을 더 먼저 포커스를 해서 사게 될 것이냐.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의 어떤 부분.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또 4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되죠. 잠시 휴지기를 거쳐서. 근데 3분기 실적 시즌에 가장 시장이 주목했었던 부분이 무엇일까? 이 부분은 역시 4분기에도 다시금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결국 예 말씀을 드리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일 것이다. 그러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느냐.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전 분기 대비를 보시는 게, 왜냐하면 전년 동기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보다는 QOQ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연말 소비 꼭 보셔야 되죠.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장 상황 우리 시청자 보시면 상당히 좋은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참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율 하락세에 따른 시장 증시 살펴봤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